안녕하세요. 골수에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두원입니다. 자, 간밤 미국의 11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FOMC 회의 결과를 기다리며 오늘도 국내 증시는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소폭 하락, 코스닥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또 오늘 제약바이오주와 재택근무 같은 코로나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과 종목별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는데요. 먼저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소통하고 싶은 분들 오픈 채팅방 참여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휴대폰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고 링크 눌러주시면 이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단 메신저를 설치하셔야만 참여가 가능하니까 꼭 설치를 먼저 해주신 다음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와 전화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사연까지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전화 상담은 02-3772-9444번입니다. 걸어주시고 1번 누르시면 상담 접수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문자와 전화로 오늘도 연락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나 앞서 소개해드린 오픈 채팅 참여 방법 잘 모르겠다, 메신저 설치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참여 방법 다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문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방송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다양하고 푸짐한 선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도 골수의 픽 퀴즈 맞춰주신 분들 다섯 분에게는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또 정답을 모르시더라도 문자로 재미있는 이야기나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 세 분에게는 치킨과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치킨과 커피 선물 당첨자 세 분은 방송 마지막에 바로 공개를 해드리니까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마지막까지 채널 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골수 이영재 그리고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 시장을 분석하는 적중 한마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좀 시장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뭐 금리 관련된 이야기 계속 나오니까 네. 시장은 계속 좀 횡보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나마 우리나라 증시는 여전히 미국 증시보다는 낙폭이 좀 덜 나옵니다. 뭐 오른 것이 좀 없기 때문에 좀 덜 빠지고 좀 그걸 좀 버텨주는 것들도 있고요. 요즘 미국에서 많이 빠지는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실적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좀 명분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이 일단 우리나라랑 차이점이고요. 오늘 또 주목해볼 만한 업종은 저는 2차전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2차전지 업종이 이제 오랜만에 전반적으로 좀 빨간불이 좀 들어와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간밤에 좀 뉴스가 있긴 했었습니다. 배터리 가격이 10년 만에 이제 인상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2차전지 뭐 소재나 이제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이제 좀 같이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는데 전기차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는 것을 좀 사실은 알고 계셨겠지만은 대부분 차량용 반도체 이슈 때문에 자동차 가격이 오른 것도 있는데 배터리 때문에 오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배터리 가격도 오르면서 전기차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 같다라는 이런 보고서를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배터리는 또 이제 왜 갑자기 이제 가격 올리냐라고 하면은 뭐 아시겠지만은 배터리에 들어가는 주요 원료들 뭐 니켈부터 시작해서 알루미늄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원재료들이 전체적으로 물가가 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삼원제 배터리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 이런 것들 코발트 포함해서요 전부 다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 이제 이거는 가격을 올려서 좀 납품을 해야 이제 2차전지 소재나 이런 업종들도 조금 더 실적 면에서는 유지를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10년 만에 배터리 가격이 오른다라고 합니다. 이런 점들로 오늘 뭐 에코프로비엔도 뭐 아침에는 조금 올랐지만 좀 상승분 조금 반납하고 있고 다른 2차전지 업종들도 전반적으로 좀 반등세가 좀 보여지고 있는데
2차전지 업종은 최근에 거래가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을 기회로 모멘텀이 좀 생기고, 그 다음에 요즘 테슬라가 조금씩 뉴스가 좀 많아지고 있어요. 이러면서 2차전지에 사람들이 조금 더 관심 좀 기울이다 보면은, 주가가 많이 좀 조정 나온 건 아니거든요. 고점에 비해서. 그래도 거래가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지금 부근에서 거래만 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지난번처럼 강한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지금 또 대부분의 종목들이 뭐 21선 또는 60일선 정도에서 지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추후에 추세 좀 더 유지 가능하니까 오늘 2차전지 업종 반등 나오는 걸 기점으로 다 같이 한번 2차전지 업종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앞으로 2차전지 업종, 2차전지 시장에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비록 뭐 3원제냐 NFP냐 논란은 예전부터 계속 있지만은 뭐 지금은 원재료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3원제 배터리 관련주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배터리 가격 인상 모멘텀을 타고 2차전지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좀 거래가 살아나고 이평선 지지가 확인이 되면 다시 한번 강한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부분 강조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영재 전문가님 한마디도 들어볼까요? 저의 오늘 이제 한마디는 급할수록 좀 돌아가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이제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해서 6월을 고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미국 시장이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시장이 빠를 때도 상대적으로 견조한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계좌가 지금 대부분 손실일 경우가 많거든요.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내 계좌가 빠지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매매를 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손실이 크니까 여러분들 이제 문자 보내주시거나 저희 이제 커뮤니티에서 여러분들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은 손실 난 걸 보기 싫으니까 전부 다 정리해 가지고 어디 승부를 잡고 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거 승부 보고 승부가 안 통하면 정리하겠다, 주식 판단하겠다 이러는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여서 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당연하겠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빠른 매매를 할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추세가 상승을 하면은 어떤 종목을 매수했을 때도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럴 때는 좀 더 빠른 종목들로 순환매를 돌리는 것도 맞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금 추세가 좀 죽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확률상 무엇인가를 매수하면은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시는 종목들이 급락을 하는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은 또 부담스럽거든요. 더 빠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급등을 하는 종목들을 따라 타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약하기 때문에 급등을 하는 종목들도 추세적으로 쭉 올라가기보다는 한번 올라갔다가 시장에서 보여지고 빠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빠지면 또 손절하고 다른 빠른 종목 가고 지금 이런 빠른 매매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뭐 자주도 말씀드리지만은 하루에 10% 15% 한 종목에서 마이너스 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하루에 3%씩 손실, 세 종목만 보면은 수수료 세금 떼면은 결국은 하루 10% 손실 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매매의 속도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지금 추세가 좋지 않을 때는 빠르게 해서 계좌를 돌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버티고 좋은 종목들을 모아가면서 조금 더 좋은 시간, 조금 더 시장이 반등할 때를 대비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할수록 돌아가자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천천히 보는 전략을 세워보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오늘 시장 적중 한마디 들어봤고요. 상담 신청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전화번호는 02-3772-9444번으로 전화주시면 전문가님들과 직접 목소리 들으면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 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을 하시면 오픈 채팅방 참여도 가능하다 라고 하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잘 확인해 주시고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전장 시장 분석 들어봤고요. 이어서 적중 고수의 픽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수의 픽 수익률 리뷰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점검해볼 종목은 에이티넘 인베스트인데 최근에 하루하루씩 좀 강세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지 얼마 안 된 종목입니다. 네. 11월 29일에 말씀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 이제 커뮤니티에서 질문이 좀 있고 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까 싶은데 사실은 이제 수익으로 따지면 뭐 거의 뭐 본절에서 약수익
수익 정도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5,340원이기 때문에 지금 5,400원이고 거의 뭐 비슷한 이제 가격인데 지금 구간에서 더 가져가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리뷰 좀 드릴게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일단 창투사 관련된 종목이고 일자리 관련된 대선절 만남이기 때문에 일자리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종목입니다. 한번 반등을 해줬다가 한 석 달째 자리를 만들고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자리가 지지가 되고 단기 바닥을 형성한다면 추가 상승도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구간에서도 충분히 보유 가능하고 매수가 지금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보다 조금 더 올라와 있지만 지금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매수도 가능한 종목이다. 목표가는 저희가 그 당시에 5,900원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까지는 뭐 금방 올 수 있고 5,900원만 돌파하면은 7,000원대까지도 열려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가 5,900원에서도 전량 정리하시기보다는 일부 정리를 하시면서 대응했으면 좋겠다. 손절가는 5,000원 말씀드린다. 다시 한번 혹시 못 사신 분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략을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횡보 후에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 드렸고요. 지금도 신규 접근이 가능하고 1차 목표가 5,900원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률 리뷰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본격적으로 오늘자 골수의 픽 확인해볼 차례입니다.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여러 가지 골수의 픽 종목들을 선정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데일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골수의 관심 종목 오늘의 추천주 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매일매일 그날자 골수의 피해 게시물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총 7가지 종목이 있는데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과연 오늘의 퀴즈는 어떤 종목일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마음으로 시작하는 마음 땡땡땡 네 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자, 힌트가 또 궁금한데요. 키워드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도 코스닥 종목이고요. 버거, 확장, 붐바타. 이 버거가 원래 조금 더 이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 결정적인 힌트인 것 같아서 좀 버거의 종류가 빠진 것 같습니다. 들어볼까요, 키워드? 오늘 쉬워요. 네. 굉장히 네, 쉽고요. 네. 집 주변, 혹시 수도권 사시는 분들이라면 집 주변에 좀 많이 있을 겁니다. 좀 많이 많이 좀 보셨을 만한 브랜드고요. 네. 뭐 그래도 관례적으로 코스닥 관례적으로, 시장부터 네. 설명을 좀 드리면 네. 네, 코스닥 시장에 있는 5,000원대 지금 오늘 좀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5-6% 정도 지금 상승이 좀 나와가지고 혹시 답을 아시더라도 이따 가격 전략을 좀 들어보고 좀 결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5-6% 정도 상승이 나와서 이제 5,000원 중반대 좀 거래가 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힌트를 좀 짧게 끝낼 겁니다. 인기 메뉴 싸이버거 하면은 딱 모든 힌트가 좀 종결될 네.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말을 덧붙이면서 어렵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로 그래서 간략하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최단 시간인데요. 네. 이게 이 종목이 원래 해마루 푸드 서비스였잖아요. 맞습니다. 또 이름을 바꾼 거고 훨씬 더 이제 친숙한 이름으로 바뀌게 됐고 싸이버거다. 싸이버거입니다. 자, 다음 힌트 들어볼까요? 실제로 제가 이제 이 메뉴 그 브랜드를 처음 이용해본 게 네. 10년도 넘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게 오래된 브랜드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처음 먹었어요. 예. 그럼 한 20년 됐나요? 아니요, 10년이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저도 이제 동네에서 이걸 봤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냥 이제 자영업자가 하시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되니까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상당히 규모가 있는 프랜차이즈가 되고 있다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저희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제가 또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프랜차이즈 이 버거의 판세에서 이제 적지 않은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 있고 2013년 이후에 특히 이제 빠른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여주시면 되고 외식 프랜차이즈 다른 이제 브랜드도 있습니다. 붐바타라는 브랜드도 갖고 있는 메이커기도 합니다. 근데 물론 개인적으로는 본바타를 아직 가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맛이 네. 어떤지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은 오늘도 생각보다 좀 지금 빠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종가까지 좀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고 지금 저희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전날 종가까지만 보고 저희가 이제 시초가에 큰 문제가 없으면은 바로 이제 대본을 보내는데 지금 7%가 넘게 상승하고 네.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종가까지도 이 종목이 내려오지 않는다 그럼 좀 아쉬울 수도 있겠죠. 그럼 오늘도 퀴즈를 풀어주시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재밌는 이야기들, 여러분들 사연을 보내주시면은 내일 장 전에 또 이런 종목들 미리 받으실 수 있거든요. 오늘 간 종목, 아까 제가 시황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간 종목을 보시기보다는 내일 갈 종목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퀴즈 정답과 함께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특히 이왕이면은 어쨌든 간 버거 이야기 나왔으니까 요즘 이제 그 저도 어제 저녁을 버거로 때웠거든요. 때웠는데 양상추가 별로 좀 안 들어가잖아요. 요즘 품귀 현상이라면서요. 그래서 이제 그 왕버거를 먹었는데 버거 왕에서 양상추가 없으니까 세상 양파를 그렇게 많이 넣어주더라고요. 좀 매웠겠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매운맛에 그 버거를 먹은 게 아닌데 되게 버거가 매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의 생활 잡기 이야기들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재밌는 이야기들과 재밌는 이야기들 보내주신 분도 치킨과 커피 쿠폰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일각에서는 요즘 이 싸이버거가 좀 맛이 좀 덜해졌다고, 엄마의 손길이 아니라 계모의 손찌검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떠돌고 있는데 요즘의 맛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 뭐 이걸 올 초까지 한번 제가 먹어봤었는데 올 초 지나가고 하반기에는 지금 아직 못 먹어봐가지고 제가 이번 주나 다음 주에 한번 이제, 왜냐면 이제 포장해서 가는 게 싸지 아무래도 이제 배달시켜 먹는 게 좀 배달료가 좀 부담이 되거든요. 맞아요. 이제 한번 먹어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전문가의 판단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 시작하는 총 네 가지 글자의 종목 힌트를 또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충분히 쉽게 맞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답 문자 오늘도 샵 3772번으로 또 많이 보내주시면 오늘도 다섯 분께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또 정답 모르시더라도 재밌는 이야기나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치킨과 커피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문자 샵 3772번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적중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중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과 전화 연결을 통해서 직접 상담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전화 상담 신청도 많이 해주시고요. 첫 번째 전화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롯데 정밀학요. 네네. 8만 5천 원에 20% 갖고 있거든요. 네, 8만 5천 원의 비중 20%요? 네네. 그 매수하신 다음엔 좀 하락을 했네요. 아, 이게 제가 9월 달에 매수를 해가지고. 아, 네. 수익이 좀 났었는데, 오래 가지고 가려고 안 팔았는데,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러게요. 10만 원 이상까지 갔었는데, 그때는 매도를 못 하시고, 이제 손실이 됐는데,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실까요? 추가 매수를 좀 하고 싶은데 어느 선에서 해야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롯데정밀화학 추가 매수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일단 롯데정밀화학은요, 테마주가 아니에요. 테마주가 아니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경기랑 좀 대체 좀 민감하게끔 움직이는 이제 종목 중에 가치주다라고 보실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질문 주신 게 추가 매수니까요. 혹시 뭐 현금을 좀 많이 좀 갖고 계신 상황인가요, 지금? 지금 한 80% 갖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이것만 좀 남아있는 상황임. 그런 거라면은 저는 뭐 추가 매수를 하려면은 지금 하는 게 낫다라고 좀 의견 좀 먼저 드릴게요. 왜냐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추세를 봤을 때 롯데정밀화학이 최근에 2년 내지 한 3년 동안 계속해서 차트 내에서도 120일선 내에서는 계속 맞고 올라주고 있는 흐름 좀 있거든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제가 이제 보라색깔 선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120일 그 선인데 계속 이제 그 부분만 오면은 반등 나오고 그 부분만 나오면 여기서도 반등 나오고 이번에도 이렇게 보라색깔 선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비중이 20%니까 한 5% 정도는 여기서는 5에서 10% 정도는 바로 여기서도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하셔도 되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안 내려오면 좋겠지만 조금 더 내려온다 그러면 한 7만 원 정도에서도 가능하긴 하거든요. 일단 예, 제가 기본적인 기준으로 추가 매수를 드린 거는 저는 앞으로 업황이 괜찮다라고 보는 편이에요. 지금 뭐 관련된 화학 원재료들도 계속해서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소수 관련된 이야기도 많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예, 매출 나올 것도 많기 때문에 전에 가치주들이 지금 이번 주 말고 한 다음 주 정도부터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굳이 오늘 아니더라도 한 이번 주 중에 한번 추가 매수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추가 매수를 하시면은 이번에 반등 나올 때 한 9만 원 정도에서는 조금 매도하시는 게 좋아요. 네, 너무 이 무거운 종목의 비중이 너무 많으면은 장기로 가져가고 싶어도 이게 마음이 또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도 보면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니까 되게 좀 마음이 아프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조금씩 팔아주고 내려갈 때는 조금씩 사주고 이렇게 좀 내가 액션을 좀 취해줘야지 장기적으로 가져갈 때도 좋으니까 이번에 추가 매수하면은 9만 원대 조금 매도하시면 9만 원대 매도 분할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6만 5천 원까지는 안 내려오겠어? 6만 5천 원까지는 가능성이 높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기관은 보니까 계속 팔더라고. 아, 맞아요. 요즘에 기관들이 대체로 많이 팔고 자동차랑 그 반도체를 많이 사긴 하는데 아마 화학업종도 다음 주나 아니면은 1월쯤 되면은 좀 매수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한 7만 6천 원대. 네, 지금 7만 7천 원이니까 한 7만 6, 7천 원대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롯데 정밀화학 이번 주에 추가 매수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9만 원대 올라가면 좀 일부 매도하는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아프리카 TV. 네. 매수가는 24만 원, 네. 비중은 20%예요. 네, 아프리카 TV 24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요? 네. 네, 제가 어떤 탈모를 때 주문해가지고 네. 금액이 이렇게 높이 들어갔어요. 아, 네, 좀 매수가 높으시네요. 맨날 움직이고는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네네. 아주 그냥 난감해요. 알겠습니다. 지금 손실이시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 대응 전략 한번 들어볼게요. 네. 시청자님 네. 혹시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산 이유는 뭐 매력적이다고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쪽으로 좀 몇 개를 주문을 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매력적이다라고 제가 할 때는 이제 종목도 매력적이셨지만 가격도 매력적이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잘 모를 때 주문해가지고 이렇게 금액이 높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 비중이 20%는 적은 비중도 아니고 매수가가 지금 안 좋잖아요. 네. 여기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이 종목에서 못 빠져나오세요. 추가? 예, 추가 매수를 하시면 비중이 네. 더 늘어버리잖아요. 늘어지죠. 네. 그러면 이 종목에서 이제 승부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손실액 자체가 커져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 매수 네. 한다는 자체가 덩어리가 크니까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지거든요. 네네. 네, 분명히 네. 지금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수를 잘못하셨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은 일단은 추가 매수는 없어요. 아, 없어요. 왜냐하면은 매수 자체가 잘못됐으니까요. 네네. 그러면 이제 매도를 잘해야 되는데 이 종목 차트 한번 보시면은 쭉 중기 추세는 아직 살아있는 추세인데 문제는 단기 추세를 보면은 이게 주가도 쭉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매수 하락할 때도 하락의 클라이막스가 나오고 손바뀜이 일어난 이후에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상승할 때도 쭉 상승하다가 마지막에 상승의 클라이막스가 나온 다음에 하락 추세가 들어갈 수도 있는 국면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61선 라인 한 그게 한 18만 원 정도 되거든요. 18만 원? 예, 18만 원은 손절가로 잡으시고 만약에 18만 원이 깨지 18만 원이요? 예? 18만 원. 예. 18만 원 네. 정도가 깨지면은 오히려 비중 축소를 좀 하시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중장기로는 추세가 살아있지만 21선 최근에 단기로는 21선이 지금 저항을 받고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네. 이제 물론 실적도 좋고 모멘텀도 좋지만 문제는 주가가 먼저 움직였다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8만 원 손절가 잡으시고 그 자리가 깨지면은 비중 축소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 매수를 잘못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쨌든 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를 좀 잡고 대응했으면 좋겠다. 비중 축소도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망하고 있다가 예. 왜 그러냐면 18만 원대가 만약 지지가 되고 안 깨지면은 중장기 네. 추세로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아예 추세가 이탈하는지를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게 맞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8만 원 무너지면 비중 축소 의견 제시해드렸으니까요. 흐름 보면서 잘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상담 모두 진행을 해봤고요. 바로 이어서 오늘자 골수에픽 퀴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마무로 시작하는 총 4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첫 번째 힌트는 수도권 중심으로 빠르게 확장 중인 코스닥 5천원대 기업이다라는 힌트를 들어봤고요. 두 번째 힌트는 대표 메뉴 싸이버거가 굉장히 또 인기가 많고 또 피자 브랜드인 붐바타도 조금씩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힌트 내용 다시 한번 짚어드렸으니까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또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이어서 또 저희 방송 다양하게 참여하는 방법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픈 채팅방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휴대폰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고 링크 눌러주시면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단 메신저를 설치하셔야만 참여가 가능하니까 꼭 먼저 설치를 해주신 다음에 입장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와 전화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전화번호는 02-3772-944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나 앞서 소개해드린 오픈 채팅 참여 방법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참여 방법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문자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확인해 볼 문자는 012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습니다. 오리온홀딩스 매수가 16,464원에 비중은 10.3%. 배당 매력도 있고 장기적으로 끌고 가고 싶은데 전당 부탁드립니다. 또 15,000원 미만일 때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추가 매수 질문까지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리온홀딩스 오늘 16,200원이라서 매수가랑 비슷한 수준이긴 합니다. 자, 이분은 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뭐 장기적으로 이제 볼만한 기업이기는 합니다. 장기적으로 볼만한 기업이긴 하지만은 일단 오늘 좀 올라와주고 있거든요. 오늘 올라오는 것도 보면은 오리온에서 이제 좋은 그 오리온 회사에 대한 좋은 레포트가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나온 것들 때문에 좀 일시적으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이제 들어오는 이제 상승 때문에도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지금 자리가 이게 막 되게 막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지난번에 한번 이중 바닥을 하고 좀 강하게 좀 추세를 돌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그 가격을 한번 이탈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한번 돌파가 먼저 확인이 좀 되어야지만 추세를 좀 가지고 중장기로 볼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가격대가 보면 정확하게 16,400원이에요. 뭐 시청자님 매수가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매수가가 회복이 되면은 잠깐 정리했다가 16,000원 밑에 또는 15,500원 정도 내려오면은 좀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 매수를 이제 15,000원 깨지면 다시 해본다 그랬는데 지금 그게 가격이 빠지면 추가 매수한다는 건 나쁜 생각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그렇게 하면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저점은 낮아지고 고점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15,000원이 깨지면 저점에서 더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추세 자체가 점점 무하향으로 가는 곳인데 나는 여기 돈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나중에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종목이 16,500원 이상에 있을 때가 더 추세적으로 좋아 보이고요. 뭐 배당 관련돼서는 물론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배당은 한 번, 두 번 받아가지고 수익금 회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5년, 10년, 20년 가져갈 종목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굳이 막 배당 때문에 막 매수하려고는 하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추세를 좀 보기 위해서는 16,500원 이상일 때가 더 가능성이 높으니 오히려 16,500원 미만일 때는 추가 매수는 가급적 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15,000원 미만보다는 16,500원 이상일 때 좀 더 긍정적이다라는 분석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150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 분 감사드립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 매수가 9,060원에 비중 20%. 매수가까지 언제 나올까요? 대응 방법 알려주세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8,410원입니다. 9,000원까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는데, 매수가까지 회복 좀 언제쯤 될까요? 요즘 이제 투자자들이 제가 시황 때 말씀드렸지만, 네, 마음이 좀 급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투자를 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이제 자금이 적은 분하고 자금이 많은 분하고 계시는데, 통상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금이 많은 분이 예를 들어서 뭐 10억을 운영하신다 그러면은 10% 안 빠져도 사실 1억이 빠지잖아요. 그리고 1,000만 원 운영하신 분이 10% 빠지면 100만 원이 빠지거든요. 그러면은 1억이 빠지는 분이 더 마음이 급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제 그 정도 자금을 운영하실 때는 다른 이제 생활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풍족한 상태에서 자금을 운영하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오히려 여유 있게 대응하시는 경우도 있고, 초자금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더 급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빨리 하다 보면 세금 수수료만 내다가 이제 끝나는 경우들이 있고, 오히려 여유 있게 같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장기로 보고 여유 있게 보시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이 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은 이제 매수가까지만 보시는 게 아니고 보시려면 차라리 10,000원 이상도 보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일단 주나무나 컬리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하고 있고, 무신사 같은 우량하겐 기업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현재 구간 이제 횡보 구간일 뿐입니다. 9,060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횡보 구간에서 조금 높은 구간일 뿐이고, 이 종목은 일단 10,000원대가 조금 이제 고비지만 10,000원대가 넘어가면은 충분히 그 이상도 상승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벤처 투자 같은 업종 같은 경우에는 대선 전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뭐 일자리 관련해서도 조금 더 이슈를 받을 가능성도 있고, 이 종목도 횡보가 좀 길어져서 지루해서 그렇지 이 바닥을 좀 다진 이후에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거기다가 영업이익도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이제 상반기까지만 9월까지죠. 3분기까지만 했어도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240%가 넘는 영업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많이 올라왔다가 횡보한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목표가를 조금 더 높게 잡으시면서 여유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10,000원 이상까지 상승 가능한 종목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천천히 좀 보유해보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526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늘 감사드립니다. 유니슨 매수가 3,900원에 비중 20%입니다. 상담 꼭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풍력 관련주인데 분명히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전망이 굉장히 좋았는데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추세가 굉장히 안 좋아요. 거래도 계속 없고요. 그다음에 네, 요즘 뉴스도 굉장히 좀 부재하고요. 전반적으로는 추세가 안 좋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추가 매수나 이제 이런 것들을 뭐 굳이 지금 고려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전에 가급적이면 반등 시 매도 의견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가격이 2,870원인데요. 한 3,200원이나 3,300원 정도만 올라와도 비중을 좀 줄여가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종목 상담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하락하고 있을 때는 지금 뭔가 당장 상승을 바라보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와야지만 그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요.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풍력 발전 관련된 이제 이슈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정치권에서도 가장 큰 논의는 풍력이나 뭐 태양열 이런 것이 아닙니다. 원전이고요. 풍력 관련된 이야기는 좀 잘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뭐 해외 쪽에서 좀 좋은 뉴스 나와서 올라온다고 하면은 가능성이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크게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나 좀 고려하지 마시고요. 한 3,200원, 300원 정도 반등 나오면은 그때부터 비중을 조금 줄여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너무 추세가 좋지 않기 때문에 반등했을 때 매도하는 의견을 제시해드렸고요. 3,200원 됐을 때부터 분할 매도 전략으로 제시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 지금도 기회 활짝 열려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는 02-3772-944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궁금한 점까지 같이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자는 962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버킷 스튜디오 매수가 7,690원에 비중 20%, 진단 부탁합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버킷 스튜디오 오늘 7,02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는 이어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앞으로 좀 어떻게 전망 봐야 될까요? 대표적인 이제 오징어 게임 관련 네. 주죠. 최근에 이제 오징어 게임 시즌 2도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도 추가 상승도 해준 모습입니다. 근데 오징어 게임 시즌 1을 보셨으면은 누가 봐도 이거는 시즌 2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 우리 이정재 형님께서 비행기를 타다 말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뉴스가 안 나왔어도 시즌 2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이제 시황대 드린 말씀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 종목이 나쁜 것보다는 매수 자리가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도 안 가고 있는 종목들을 접근해서 좀 모아가셔야 될 시기인데 간 종목도 뉴스 많이 나오고 오징어 게임 뉴스 나오고 잘 나간다는 뉴스 나오니까 그제서야 종목을 보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매수가가 지금 이 정도 되시거든요. 그런 측면 생각하신다면은 단기적으로 이번 주까지만 보시고 왜냐하면 오늘 그래도 양봉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추가 상승 나온다면 이 매수가까지 도달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매수가가 되면은 정리를 좀 하시는 방향으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매수가가 안 좋은 종목을 롱텀으로 끌고 가긴 힘듭니다. 이미 많이 올라와 있고 만약 매수가까지 올라왔다가 밀리게 되면은 쌍봉을 자리를 만들어주고 밀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급하게 하락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쭉 하락했다가 나중에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나온다 그랬을 때 그제서야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이번 주까지만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고 목표가는 매수가 그리고 손절가도 정하고 가셔야 되겠죠. 6,500원대가 깨지면은 2,700선까지 무너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려울 구간이 있을 수 있으니까 6,50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고지만 보시고 매수가까지 회복이 됐을 때는 매도하는 전략 제시해드렸고요. 손절가는 6,5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351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이고산업 매수가 4,395원에 비중 12% 보내주셨는데요. 자, 이고산업은 구리 관련주이죠. 최근에는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3,315원 기록하고 있는데 매수가 좀 낮진 않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구리 값이 안 올라요, 더 이상. 추세가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그때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그 이후로 구리값이 딱히 뭐 올라온다라는 뉴스도 없고요. 실제로 오르지도 않고 한번 떨어진 뒤에 크게 반등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모멘텀 부족이죠. 지금 당장은 이제 모멘텀이 좀 부족한 상황인데 뭐 다행인 점이다라고 보면은 빠질 때 역시 거래가 없어요. 이게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사실 거래가 없다라는 것은 반등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거래가 또 없다는 것은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주 정말 나는 여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시간을 좀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럴 만한 상황이 좀 되는데 가급적이면은 뭐 손절을 당장 빨리 해야 될 건 아니지만은 반등이 나왔을 때는 손절이어도 좀 매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가격대가 한 3,800원에서 4,000원 정도까지만 와도 매수가가 회복이 안 되더라도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추가 매수해서 원금 회복하면 되지 않냐 이게 질문을 주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추가 매수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간이라는 문제가 걸립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종목 매수해서 조금 더 수익을 내는 게 낫지 여기서 추가 매수해가지고 나중에 3,800원, 4,500원까지 기다리려고 하면 굉장히 막연하거든요. 게다가 지금 여기서 비중도 많아지면은 기다리는 게 더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한 4,000원 정도 반등 나오면은 손절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구리값 상승 모멘텀이 좀 사라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000원 정도에서 손절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101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전력 비중은 40%, 매수가는 23,555원, 장기 투자하면 될까요? 지금도 조금씩 저점 매수 중입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한국전력이 6월 달부터 좀 하락 추세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은데 길게 보고 계속 이렇게 추가 매수 해도 괜찮을까요? 이제 한국전력 같이 무거운 종목들은 아예 추세를 한번 잡아버리면은 추세가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실 여러분들 삼성전자도 보셨으면 올해 이제 초반에 삼성전자 뭐 10만 전자 간다 했지만 지금 추세적으로 많이 빠졌다가 이제서야 좀 반등을 해주는 구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더더욱 사실은 시장에서 무거운 종목이기도 합니다. 실제 시총이 문제가 아니고 매수세가 그만큼 이제 붙어주진 않기 때문에 훨씬 더 무거운 흐름들을 가져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중요한 이제 저점 라인을 깨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올해
4분기부터 전기값 인상 이슈가 있지만 그 이슈가 반영되지 못하고 저점이 깨져 있는 상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이런 종목들은 하락 추세를 잡아버리면 크게 하락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추세적으로 장기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잘못하면은 추세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는 구간들이 나와버릴 수도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물론 배당 관련해서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배당을 생각하실 때 배당을 하면은 배당락이 발생합니다. 결국은 어퍼치나 매치나 똔똔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배당을 자주 하는 이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배당락이 발생했을 때 배당락을 미국처럼 빠르게 메워주지 못합니다. 그런 또 생각하신다면은 중장기 가져갈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지금은 손절을 고민해야 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추가 매수는 없다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짧게 전에 전저점 2만 500원까지 한번 보시고 2만 500원 자리도 깨진다 지켜지 못한다면은 일단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없이 손절가 2만 500원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문자 3311번님의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컴퍼니 매수가 16,200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중장기로 끌고 가고 싶은데 추가 매수 해도 될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이분도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하시는데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자, 일단 제가 생각하는 중장기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또 가급적이면 2년, 3년, 5년을 보는 게 중장기입니다. 중장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아무리 짧아도 6개월 이상이고요. 근데 중장기로 가자 할 건데 지금 300원 정도 빠졌는데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앞으로 중기적, 장기적으로 가져가게 되면은 결국은 내가 매수할 돈이 부족해질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생각하기에 너무 이르다라는 의견을 좀 먼저 드리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소외되어 있고 추세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까랑 마찬가지 오히려 가격이 올라왔을 때 더 매력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빠지는 타이밍에서는 하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좀 가격이 올라오다가 한 번씩 눌리는 자리, 내가 평균 단가보다 높아도 이제 그럴 때 매수하는 전략이 더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일단 뭐 타이어다 보니까 자동차 업종이 살아나야지 조금 더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오히려 가격이 올라와야지만 가능하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은 이렇게 한국은 컴퍼니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자 골수회피 퀴즈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맘으로 시작하는 맘땡땡땡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이었고요. 햄버거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설명을 드렸죠. 자, 정답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 정답은 네, 쉬웠습니다. 맘스터치였는데요. 가격 전략도 한번 바로 들어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뭐 여러분들 총 아실만한 종목인데 지금 한 6% 7% 정도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종가까지 좀 보시고 대응하셔야 될 거고,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그리고 이제 어제 퀴즈 맞춰주신 분들, 뭐 그저께 퀴즈 맞춰보신 분들, 오늘 장 전에 이 종목 받으셨던 분들은 지금 한 7% 수익이 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제 종가 기준으로 사실 돌파목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고수의 픽으로 추천해드렸지만 오늘은 이제 그냥 뭐 가서 가버렸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종가까지 새로 접근하시는 분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격 전략을 좀 참고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목표가 일단 5,900원, 손절가 5,000원 잡고 대응하시되 5,900원까지 사실 금방 올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에서 전략 정리하시기보다는 일부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돌파해보 확인하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 맘스터치였고요. 오늘 또 강세 보이고 있는 만큼 전략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 또 문자, 또 오늘 저희 마음을 적중시킨 오늘의 히트 문자 3개 또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 볼게요. 1500번님, 맘스터치 정답 맞춰주셨고, 열심히 보면 누워있다가도 돈이 떨어지는 방송 오늘도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또 저희 방송 잘 활용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누워 계실 때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실 때도 좋은 방송들이 있습니다. 저희처럼 누워서 돈이 떨어지는 방송이 있고 혹은 먹방을 보다가 갑자기 저녁을 먹었는데 배가 고파서 누워 있다가 돈을 쓰게 되는 방송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쵸. 누워서 돈을 벌 수 있는 방송 많이들 시청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잘 누워서 돈 잘 버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문자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925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 오늘 생일인데 장도 우울, 내 맘도 우울, 하나뿐인 신랑이 생일을 잊었나 봐요. 아, 오늘 왠지 1등 문자가 만장일치로 결정이 될 것 같은 슬픈 예감인데 위로 한 말씀 해주세요. 그렇게 두릴 수도 없고. 네. 안 잊었을 겁니다. 뭐 아직 그쵸, 오늘 맞아. 아직 11시 40분밖에 안 됐고요. 그쵸. 뭐 아직 오늘 하루 12시간 남았으니까 혹시 기대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괜찮아. 이성적인 답변이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문자 바로 읽어볼게요. 자, 다음 문자는 0772번님, 마음스터치, 이 종목 왜 샀어? 타박하시고 엄마의 마음으로 친절하게 종목 상담해주시는 우리 전문가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상담을 해주시고 있으셨어요? 타박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잘못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실수하시는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초보분들이 저희 방송을 보시는 경우들이 많고 초보가 실수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적어도 내가 이 종목을 매수를 왜 했는지는 가지고 있으면서 매수를 해야지 매수 이유가 없을 때 매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이유를 가지고 매수하자는 측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시는 거 당연합니다. 네. 초보 운전도 받고 보험 좀 물어주고 차값도 물어주고 하면서 어느 순간 프로 운전사가 되는 것처럼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실수는 하시되 실수를 하실 때 이유를 갖고 복귀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계속해서 친절한 상담 저희가 도와드릴 거고요. 자 그럼 1등 문자도 바로 뽑아볼게요. 이해 있으신가요? 저는 1번이 좋습니다. 1번이요? 야, 그럼요. 아, 전문가님은요? 저도 사실 누워있다가 돈이 떨어지면 좋겠거든요. 네. 그렇지만 혹시 신랑분이 잊었을 가능성을 대비해서 오늘 우울하신 분께 치킨 드려야 되니까 혹시 잊었을 가능성을 대비해서 네, 오늘 네. 오늘 보시고 치킨을 혼자 드실지 신랑님이랑 같이 드실지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1등 문자에 대해 오늘 생일이신 분 또 생일 축하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1등으로 선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등 분께는 치킨, 그리고 다른 두 분에게는 커피 선물을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4주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조금 천천히 여유 있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순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영재, 김성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고요. 오늘 수고하셨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내일 이 시간에도 이렇게 상담과 선물 받을 수 있는 기회 또 활짝 열려 있으니까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오늘 중국의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시장에도 어느 정도 회복을 좀 더디게 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양시장 10시반 구간으로 조금 낙폭을 키우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0.31% 내림세 기록하며 2,978포인트 선, 2,980선에서 등락을 오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지금 999포인트 선에 걸쳐 있는 상황입니다. 네, 수급 체크하게 습니다. 코스피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양 매도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두 천억 원이 넘는 물량 내놓고 있고요. 거래 대금도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한된 거래 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들이 2,300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그래도 4거래일 만에 오늘은 매수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250억 원 지금 물량 담아내고 있고요. 오늘은 외국인들이 600억 원 넘게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코로나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확진자가 8천 명에 육박을 하면서 정부가 다시 한번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 관련주들이 오늘 오전장 시세에 모두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바이오 쪽이 또 특이합니다.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가 국내에서 개발될 수도 있겠다라는 강한 기대감을 안으면서 15%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차백신연구소도
면역 증강제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뭐 스터디 메가 스터디 교육과 GH 신소재 음악 병실의 여러 가지 소프트 캠프까지 골고루 전반적인 코로나19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K케미칼 살펴볼 텐데요. SM그룹이 STX 건설 인수를 체결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수 금액이 600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14% 급등세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코스닥도 천선 결국 무너진 모습인데요. 외국인의 매도세 계속 이어질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